얘는 위아래. 얘는 쿵쾅쿵쾅 하는 건데 두기가 이렇게 너를 셀 거예요. 93세까지예요. 79세에서부터 전부 어르신이 다. 아직 병원 가서 기다리려는데 거기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두세 시간씩 기다릴 때가 있어. 저희가 오늘 찾아온 곳은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연곡 4리 경로당이에요. 포천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병 의원이 수가 적고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거동도 힘드셔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기가 힘드시니까 이제 어떻게 조금 관리를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이제 건강 관련된 물품도 나눠드리면서 건강을 체크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혈당이나 혈압,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거를 측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내과 공중보건의 선생님이랑 이제 1:1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치과 구강보건센터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구강보건 교육이나 그리고 틀니 상담, 틀니를 관리하는 방법 교육 뭐 이런 것도 해드리고 그리고 치매 관리팀에서도 나와서요. 치매 선별 검사도 해드리고 치매 예방 교육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당뇨라든가 뭐 이렇게 혈압을 와서 이렇게 봐주시니까 이게 몰랐던 어르신들이 잘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 오셨다는 것을 내가 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우 만족. 아직 병원 가서 기다리려면 거기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두세 시간씩 기다릴 때가 있어요. 여기가 평균 나이가 80대예요. 내가 68인데 제일 막내요. 1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와가지고 서비스 하는 게 그 포천의 또 긍지 자랑 아니에요. 네, 앞으로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오셔서 어르신들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많이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대체적으로 잇몸도 조금씩 문제가 있으시고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보다는 좀 더 치주질환 쪽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시면 항상 반겨주시고요. 그리고 되게 고마워하시고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딘가에 되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도 포천시 관내에 있는 307개 경로당에 다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